네, 안녕하세요. 홍보살입니다. 네, 오늘은요. 부자와 밥 먹으면은 진짜 부자가 되나? 네.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릴게요. 미국의 어떤 유명한 투자자와 밥 한 끼 먹는데 2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. 네. 밥 한 끼에 뭐 200억이에요? 어떤 음식이 나오게? 근데 음식보다 같이 점심 식사 시간에 많은 노하우와 또 지혜, 어떤 영감 이런 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싶어요. 우리는 근데 200억 원이 넘는 그런 것도 기회도 안 되고 큰 돈 들여서 누구랑 밥 먹기가 힘들잖아요. 네. 근데 일상에서 보면은요. 부자가 참 많죠. 네. 우리 여러분들도 부자죠. 네. 네. 우리 어떤 분이 식당을 해요. 식당을 하는데 불경기잖아요. 그래서 매일 힘들고 월세 나기도 이제 걱정되고 그럴 때 마침 주인 아저씨가 지나가더래요. 그래서 아이고 밥 먹기 하시라고 그래서 식당에서 과하게 차려드렸대요. 좀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소연을 했다요.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알아줬으면 하고 좀 어떻게 좋은 게 있나 싶어서 좀 하소연도 좀 하다 보니 내 소름에 내가 못 견뎌서 울고 그랬대요. 그랬더니 그 집주인 할아버지가 울지 말라고 다독거리는 게 아니라 울지 말라고 울 일 아닌 것 같고 자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음식 차린 거 보니 정만한 장사하고 좀 이렇게 퍼주는 장사하는 거 봐서는 식당에서 이렇게 월세 제대로 내기도 힘들다. 식당을 했으면 1년 안에 권리금 포함해서 다 이렇게 뽑아야 된다.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. 순간 머리가 번쩍거리더래요. 보통 울면은 다독거려 주잖아요. 근데 주인 아저씨는 이렇게 엄중한 말을 하시더래요. 그러니 거기서 머리가 반짝 깨서 열심히 하고 식구들한테 그 친척들 퍼주는 장사 안 하고 단골이라고 더 자기가 흥에 겨워갖고 이렇게 더 주고 이런 장사를 안 했답니다. 그래서 자리를 좀 잡으면서 주인 아저씨 보면은 자꾸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어 얻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자리 좀 잡을 쯤 하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생각이 가끔 난다는 그런 얘기가 생각납니다. 네. 먹을 가까이 하면은 거머진다는 말이 있습니다. 네. 우리 부자와 가까이 좀 하다 보면, 좋은 영향, 또 어떤 좋은 노하우, 뭔가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? 네. 또 제일 중요한 거는, 나도 부자다.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. 네. 이 한 세상, 나도 한번 아주 좀 편안하고, 나도 한번 해볼란다. 걱정 가고 그냥 이 세상에서 나도 한번 자리 한번 잡아볼란다 이런 생각 나는 부자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. 네, 우리 여러분도 부자입니다. 네, 부자답게 부자다운 말씀하시고 부자다운 행동으로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.